아유 저기 있어. 선배님들 안녕히 조심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저희 회사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선배님들은 다 회식을 가고 있지만 갓생을 위하여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좀 멋진 듯. 아이폰을 쓰지만 대삼성. 저기 가서 클래스를 듣는 것 같습니다. 렛츠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기 이벤트 해가지고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강의 들었으니까 한잔하러 가야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발길 닿는 곳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맞이할 뿐. 뭐 어디 느낌 좋고 감성 있는 곳 있겠지. 레고.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포차 주 양은 냄비. Let's moving. 다행히도 아직 손님이 없어요. 베스트 메뉴라고 추천해주신 김치 손수제비 탕 요구르트 소주 대두병. 나는 포부가 큰 사람이니까. 아차.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수제비랑 요구르트 소주가 나왔습니다. 소주는 한 병만, 요구르트는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맛있겠죠 뭐.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네. 짠. 술 같지가 않은 달달해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짠! 술 마실 때 수제비를 먹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혼자 먹으면서 특히 술 촬영하는 거 이렇게 땀나요. 쉽지 않다. 항상 어렵다. 그래도 열심히 살려면. 약간 좀 제 기준은, 물론 술안주는 짭짤한 게 있긴 하지만 물 좀 넣을게요. 제가 좀 싱겁게 먹는 타입이긴 하니까. 이렇게 수제비가 조그마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술안주로. 퇴근하고요. 선배님들 다 회식 가는데 내댔다 뛰어가지고 삼성 가가지고 강의 빡세게 수강했습니다. 요즘 따라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셀프 브랜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나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요즘인 거지. 비록 오늘 1시간? 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얻은 것 같아요. 원하는 목적 개차했습니다. 짠! 이게 뭔지도 몰라 지금. 이런 촬영을 할 때 두 가지를 되게 많이 봐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안 가거든요. 여기가 그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싫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노래 좋은데,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저작권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노래를 안 틀거나 자연의 소리가 함께하는 곳에서 먹는 편이죠. 두 번째, 약간 얼굴이 누렇게 나오는 곳을 잘 안 가요. 못생겨 보이더라고. 결국 이건 내 선택이었고 이건 결과잖아요. 운명이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뭐 잘 나올 거야.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좀 이거 좀 뭔가 아쉽다. 그치? 너무 밀키밀키해. 짠.
사장님 혹시 여기 들어간 소주 브랜드가 뭐예요? 네. 새로예요? 아, 새로. 아, 저 새로 한 병만. 새로. 저, 네. 감사합니다. 네. 목을 좀 적셔줘야 되는데 아직 적셔지진 않았다. 짠! 그쵸? 괜히 그 대학교 때 신입생 기분 좀 내려고 좀 까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잔 더! 짠! 물론 누구나 다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와중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뭘 했을 때 가장 가슴이 뛰는가? 뭘 가장 하고 싶을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뭐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 고찰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어요. 짠! 강의가 끝난 장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중에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를 브랜딩하고 싶은가?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게 뭐였지? 한번 다시 정립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나를 정립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아까 그 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들 중에 약 80%는 그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산대요. 그리고 19%의 사람들은 뭐라도 더 열심히 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를 살기보다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굉장하고 멋진 사람들인데 1%의 사람이 있대요. 이 1%의 사람은 나의 꿈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꿈이라는 게 솔직히 거창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 1%. 저는 이 1%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저는 19%인 것 같거든요. 뭐라도 더 하는 그런 수쟁이. 짠! 짧은 시간에 되진 않겠죠? 이렇게 계속 고심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만의 그 알맹이를 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 나왔으니까 나 하는 거. 죄송해. 짠. 아우 더워.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미쳐버리겠어.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 거라고요. 고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고 먹고 마셔라. 짠. 이쯤에서 요구르트 소주를 먹어볼게요. 근데 아직도 너무 요구르트다. 그러면 조금 더 참가를 살짝 해볼게요. 살짝 흔들어주고
짠. 오, 딱 간이 잘 맞네. 며칠 전에 저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소희야, 너는 뭘 잘해? 난 뭘 잘하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조금 우울해지긴 했어요. 내가 유일하고 유니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거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헛살았나? 인생 뭐 그냥 평탄한 루트로 되게 열심히 살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결론 내린 건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거든 정도껏 하는 편이에요. 뭐가 됐든 일이든 취미든 중간은 간다. 짠. 이 잔이 저도 있는데 이게 한 잔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두 잔을 먹어야지 한 잔 느낌이 날까 말까? 술이긴 하다. 요거트 소주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그 노래 있잖아요. 뜨뜨뜨 뜨뜨 뭐 꿈이 많은 친구 뜬뜬뜬. 희망찬 노래 있잖아요. 원래 나는데 잠깐 까먹었어. 되게 어릴 때도 이 고민을 똑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난 뭐가 될까? 난 뭐를 추구하지? 지금 이제 3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네. 근데 앞으로도 할 것 같아. 어려워. 근데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지나가는 1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짠! 인생 되게 별거 없는데 덧없는데 라는 생각도 짠! 근데 이거를 애초에 내가 자꾸 두 잔씩 먹으니까 짠을 처음에 하지 말고 마지막에 하는 게 맞긴 하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는 요구르트 소주 먹고도 겁나 취하던 사람이었으면 이제는 이런 거는 막 소주로도 안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맛있다. 두부 과자잖아요. 두부 과자는 살도 안 찌니까요. 짠! 확실히 이렇게 조합한 술들의 문제? 아니 문제는 아니야. 먹을 때 몰라. 처음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다. 취함이 확실히 느껴져. 뚱뚱뚱뚱 이런 느낌 아니라 롤러코스터지 거의. 슈우딱. 근데 이래 팍 올랐다가 슝. 짠. 저는 술집 갔을 때 술집에서 들려주는 노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가령 되게 내가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나오면 술을 많이 먹는. 근데 저는 술집에서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잘 들리시나요? 지금 한숨이란 노래 나오거든요.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너무 왼쪽 가슴이 아려오는 거예요. 다 몰라요.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지. 네가 그럴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노래가 아니라 너 그래도 돼, 너 충분히 힘들면 그렇게 힘들어해도 돼 그런 노래여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아쉽고 안타깝고 뭐 그렇긴. 어쨌든 이 노래는 제가 술을 더 들어가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그치. 고육질도 싫어해. 근데 그걸 컨트롤 다 받는데. 짠. 그게 그러면 이제 홍시. 네가 말하는 것처럼 막 성환이한테 보면 항상 우리가 아니라 성환이한테 키 좋아하는 거 있잖아. 웬만하면 제가 연습을 안 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오늘 연습을 했네요. 이 차를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해. 근데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 너 이 차 가도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짠! 여기서 라스짠. 몰라. 조금 고민해 볼게요. 알 수 있어. 뭐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짠! 자기 내일 봐! 바짝꾼 꼬치. 느낌 좋고 감성 좋은 기분이 드니까 너무 골저스하다. 말고 바짝꾼 세트 하나랑 그리고 소주 하나 먹을게요. 세로로 조져보자고. 그러자고. 닭꼬치 소금, 닭꼬치 양념, 아스파라거스 3피스, 염통 2피스, 닭꼬치 2피스 18,000원 이거 주문했고요. 그리고 소주는 아까 먹던 그대로 새로 6,000원. 송월대 안에 계신 손님 메뉴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 드리세요. 아, 네. 처음처럼은 주겠는데 먹을 수 있지. 뭐 쉽지 않지. 하이. 너 멋지다. 지금 방금 멋지다 생각을 했어. 짠. 근데 솔직히 안주 나오기 전에 제가 잠깐 심심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켰거든요. 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소중한 소주를 이만큼 비웠습니다. 짠. 아, 되게 당당해졌네.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예예. 꼬치 모듬 세트 좋아합니다. 야채 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고기를 집어버렸다. 왜 이렇게 맛있어? 똥집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왜 안 나와? 에에에.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야? 짠! 갑자기. 약간 안 취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잔 더 하자. 분명히 술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또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 짠! 여기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슬프지. 서영호님의 나를 두를 행복한 것 같아요. 이걸 한 병 하고 가야지. 야, 더 먹으면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짠. 너무 화가 나게 맛있잖아. 짠. 제가 아까 솔직히 1차하고 같이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갈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너무 매력적인 장소가 눈에 있었기 때문이지. 빨리 먹고 가자. 왠 줄 알아요? 화장실 가고 싶거든.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 즐거웠어. 짠! 아까 처음부터 이거 올 거야. 술을 별로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로서는 시바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면, 솔직히, 뭐라?
네,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더 열심히 살게요. 짜요. 아무튼 anyway 이거는 현장 각이어서 또 알다시피 해서 했어가지고 이걸로 마무리하고 전 영상 끄고요. 너무 발전적이.. 뭐하는 짓이야 소유야. 이러면 안 돼. 짠! 짠! 저 잘 쓸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얘기하지도 못했네.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바이.